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저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제 친구들도 다 이렇대요. 아, 맛있다. 이거 일리커피 디카페인인데 저는 카페인보다 이 디카페인이 맛있더라고요. 디카페인을 시켜가지고 먹고 있어요. 제가 원래 카페인 먹으면 속도 쓰리고 잘 안 맞아가지고 위가 자주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디카페인 먹으니까 훨씬 편하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디카페인을 요즘 시켜서 먹고 있어요. 역시 달달한 거에는 아메리카노. 그게 아마 눈물 날 것 같아요. 와, 우리나라 안 되실. 대륙에서 외칩니다. 온다. 1등 한번 했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영이. 오빠 사온 거야? 어, 내가 수영이 12시 되면은 축하해주려고 샀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어, 이거 무슨 케이크야? 이게. 설마 내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 저는 몇 개 샀어? 한 개만 꽂으려고. 어, 좋아, 좋아. 뭐야? 한 개가 아닌데. 한 개만 꽂으려고. 한 개가 아닌데? 고마워. 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지? 어, 이거 진짜 귀여워. 와. 여기 예쁘다. 생일 축하해. 고마워. 선물은 선물 그게 티파니 앵코입니다. 뭐야, 착한 사람은 내가 모르는 거야. 뭐야. 안 보여 여기 티파니 앵코? 안 보이는데? 준비했는데 안 보이나 보네. 내일 맛있게 먹어야겠다. 오늘 밤엔 살찌니까. 응, 내일 먹자. 응. 차린 건 없지만. 응. 맛있게 먹어 소영아. 응.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맛있겠다. 오늘도 뭐 하긴 할 건데 좀 늦게 하나 보다. 다른 데 유럽 같은 데 이제 방역할 수 없잖아. 나가 점점 미코리아 이제 의미가 없다 생각하나 봐. 그나마 그냥 이차까지 맞다 한 것 자체조차도 직장 다니는 없어지는 지금 근데 직장 지하철 버스가 똑같이 계속 꽉 차거든요 아침마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거야. 네.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엄마 그나마 차 가지고 다니니까 좀 덜 불안한 거야. 진짜 버스 타고 다녔으면 더 불안했을 것 같아.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어나 보자. TV 좀 꺼봐. 오 마이 갓. 안 돼, 내 TV는. 그 소중한 필름인데. 하나, 둘, 셋. 구름아, 구름아. 찍는다.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뭐 설정에서 더 환하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좀 찾아봐야겠다. 세영아, 이거 필요한 거 사. 용돈이야? 쓸 수가 없어서. 응, 할 수가 없어.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치즈야? 응? 치즈야? 어, 치즈 모양. 그거 딸기 포도. 탕으로. 내가 가가박에 반을 잘라. 구름아. 아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잘 나오지 않았어? 이거... 이게 나만 찍을 수 있는 거야. 아, 진짜 너무했다. 자기 위주로 이거 진짜. 이거 봐요. 이거 얼마나 예쁘게 잘 나왔어. 아 그건 예뻐. 야 모델이 따로 없네. 모델이 따로 없어. 이건 뭐야 이건 진짜. 같이 나오기로 했으면서 내가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러고 셀카를 찍으려고 했지. 근데
손이 꺾인 걸 어떻게 해? 오른손잡이여서 이게 어쩔 이건, 수가 이건 진짜 잘 나왔다 이거 어쩔 수가 없었어 이건 진짜 예쁘게 나왔는데 이거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 이거 알고 그랬어? 아니면 진짜 몰랐던 거 진짜 모르고 그랬어 마지막 한 장 남은 사진 아 왜 10장밖에 없냐고 사진 더 없어? 왜 사진이 없냐고 사진 음식 코너 왔는데 제가 쓰는 스킨케어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난 스킨은 요거 씁니다 지금 얼굴이 엄청 건조해요 세수하고 닦지도 않았는데 물이 진짜 금방 마르네 얼굴에 되게 뭐가 막 나고 따가울 때는 얘를 붙이고 있으면 좀 진정이 되거든요 좀 진정시킬 때는 얘를 이렇게 딱 그냥 붙이고 있어요 여기 한 면은 되게 부드럽고 뒷면은 되게 까슬까슬거리는 면이에요 근데 까슬까슬거리는 면은 이렇게 그냥 하면은 좀 약간 자극적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안 하고 요즘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무리 밖에서 막 놀고 들어와도 집에 오면 3시? 4시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방 저녁이고 밤이고 벌써 잘 준비해야 돼 아니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진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알던 그 오빠가 있거든요 다른 과인데 그 수업을 같이 듣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오빠가 제가 그때 22살인가 아 23살이었다 23살 정도에 그러는 거예요 소영아 이제 네 시간은 나이에 비례해서 엄청 빨리 간다 나 앞으로 시간이 엄청 빨리 갈 거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공감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 엄청 공감해요 진짜 그리고 요거 세럼 요거는 퍼스트지 세럼 시원하게 바르고 싶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다가 바릅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제 나이가 31살이긴 한데 아직 31살이어도 되게 어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요 일주일이 진짜 순삭이야 근데 저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제 친구들도 다 이렇대요 모두 똑같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심지어 저는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엄청 일찍 일어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 들어서 더 뭐 하고 청소하고 뭐 하다 보면 금방 저녁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 것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냥 집에 있으려고 하는데 또 너무 집에만 있다 보면 답답하니까 다음에 아이크림 제가 원래 아이크림을 그렇게까지 집중적으로 안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또 잠을 못 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눈 밑이 살짝 패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요즘 좀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열심히 발라주고 있어요 목에도 목에도 발라야 돼요 여러분 나 점점 나이를 먹어가나 봐 예전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아이크림을 요즘에 진짜 잘 바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건조한 걸 진짜 못 바르겠어요 기초도 무조건 촉촉하게 바르고 벌써 오늘이 며칠이지? 제가 또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을 바라보네요 와 진짜 너무 빠르다 이러다 금방 6월 되고 벌써 1년의 반이 되고 또 11월이 되면서 1년이 그렇게 가는 거죠 다음에 수분크림은 요 크리니크 발라요 거의 다 썼네 괜찮아요 한 통 더 있거든요 알뜰하게 써야지 근데 이거 뭐냐면은 워킹패드? 워킹머신이라고 하기에는 작고 워킹패드라고 하기엔 조금 큰데 저거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많이 걷는 게 좋대요 여러분 집 밖에 거의 안 나가다 보니까 안에서라도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찔렀어 아 아파 저 최근까지 애플워치를 방치해두다가 이틀? 어제부터 다시 켜가지고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걸었고 얼마나 칼로리 소모했고 몇 걸음 걸었는지 움직였는지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전 좋아요 애플워치 진짜 저 요즘에는 그 만보 걷기 그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만보를 걷자 하루에 그렇게 달 목표를 잡고 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성공 못했어. 오늘 좀 자기 전에 움직이고 자야 되겠어요. 어제 만보 딱 찍었는데 와, 기분이 완전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는 채워놓고 자려고 합니다. 짠! 이렇게 하면 제 스킨케어는 끝입니다.